요즘에 아수라장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지요.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뭐냐면은 무법천지고 쉽게 말해서 귀신들의 싸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중에 남아서 사는 곳이 아수라장이에요. 어쩌면 이 무법천지인 아수라장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끔찍한 세상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일까요? 아니면 천국까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울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때에 믿지 않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왜 저래 하면서 비방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농촌에서 목회하던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50대 중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는 정말 신실했고 교회를 위해서 늘 철야기도 했고 금식을 했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연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농촌이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죽었지?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못했을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윗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 다윗이 당한 환난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욥이 했던 고민과도 같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의 불행과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친구들의 비난과 질책, 그리고 그동안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신앙이 비방을 받는 것이었어요.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신앙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또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어요. 마귀는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이용해서 그동안 성도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불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욥의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척하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척했지만 실상은 여호와께 숨은 악한 죄가 있었고 고아와 과부를 탈취한 비리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했어요. 욥기 2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기 24장 3절 말씀해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물론 이 친구들이 말한 이 욥에 대한 비난, 이런 모함은 거짓 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페이크 뉴스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뉴스.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했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마귀는 다윗이 지은 바세바와의 죄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 그렇게 마귀는 다윗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과 더욱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나의 왕위를 저렇게 탐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가졌죠.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다. 네 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구원을 청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기뻐하다 하는 말은 신이 나서 막 고소해하다, 쌤통이다, 잘 됐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 마귀는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쌤통이야, 잘 됐어. 그렇게 뒤에서 고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고소해하고 쌤통이라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타인의 고통에 쾌감을 느끼는 이러한 야릇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과거에 고문 기술자들 또는 살인범들이 그러한 쾌감을 느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마귀지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특히 의인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인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고 싶으면 원수에게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해서 그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비웃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의 고난을 악한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정말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비난받는 건 정말 싫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싫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게 그것을 비웃습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는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자들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고소해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맨날 고생뿐이고 편할 날이 없으니 차라리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그나마 인생의 쾌락은 즐길 수 있잖아. 네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전전긍긍 쩔쩔매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마귀가 또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환호를 받는 것. 마치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예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우리 죄인들, 우리들의 속죄 제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거 유대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치 성공의 아이콘으로 알았어요. 영웅,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영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미로 잡아서 한탕 해먹으려고 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길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여기서 또 다윗은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다윗이 뭐가 그렇게 자기가 선하고 의로워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은 만일 내가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처벌해 주시고 그 벌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악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다 비슷비슷하지요. 도토리 키재기요. 우리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키를 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인들과 나를 비교해달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공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여호와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공판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 없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얼마나 털으면 우리에게 먼지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세요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천년 전이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이런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 자들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할 그런 자신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다윗처럼 주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다윗은 이미 천년 전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35편 25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악인들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악인들의 소원 성취는 무엇일까요? 악인들도 소원 성취를 합니다. 악인들도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요. 재벌도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그런 스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딸 수 있어요. 악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없이 거룩함과 의의가 없이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악인들의 소원 성취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 없이도 예수의 의 없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소원 성취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야, 나는 소원 성취했어.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소원 성취하였다고 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악한 자들은 고소해 하면서 아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보라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되느냐. 네가 꼭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만 되느냐.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마귀는 조롱했다 그 말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마귀 세상이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무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을 삼키게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의가 사라지고 힘과 권력만 남게 되어 악한 자 우리들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악인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때 시편 35편 26절 말씀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육신의 숨을 거두시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깊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주님의 탄원을 영으로 들었고 그 주님의 음성을 기도로 이렇게 시편에 남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그리스도 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그렇게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남겼어요. 악인들은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의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탐욕과 거짓 속임수와 쟁토로 세상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는지 날뛰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이상 살 수가 있다. 또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의료 체계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2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100년을 계획하고 150년을 계획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악한 마귀가 날뛰는지.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세상, 바로 그것이 마귀의 소굴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소원 성취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마의 세상, 불법과 무법천지가 되어서 한시도 쉼이 없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졸지에 다 천국에 가버리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덕분에 산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수라장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죠.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뭐냐면은 무법천지고 쉽게 말해서 귀신들의 싸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중에 남아서 사는 곳이 아수라장이에요. 어쩌면 이 무법천지인 아수라장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끔찍한 세상이라고 말이죠. 시편 35편 27절 말씀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곧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의로워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할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를 하지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라도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를 하지요. 이런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 영혼을 들뜨게 하지 못한다. 설레게 하지 못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 영혼을 막 설레고 감격하게 만들지 못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그를 믿고 섬기는 종들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외치며 들뜨고 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하는 것 혹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평온함과 안전함인데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누리는 화목함을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롭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란 놈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들고 마귀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와 결별하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마귀와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함이 곧 평안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조화롭게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린다면 마귀도 어떤 대적도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과 좋은 집, 재미있는 오락과 놀이가 있다 하더라도 곳곳에 마귀에 터진 죄와 사망이 깔려있는 곳이 이 세상인데 바로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현재 고난과 역경, 악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혀로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나에게 핍박과 환란을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내 혀를 움직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주의 의를 말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묵상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주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주의 말씀과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우리 앞길을 힘들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